안녕하세요. 11월 10일 목요일 최애를 만나다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다 하락 마감해서 오늘 걱정을 좀 했는데 역시나 국내 증시 또한 하락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도 많이 빠진 만큼 또 급격하게 오르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관련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경제분석의 최재민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나와주셨는데 그동안 주요 지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주요 지표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은 뭐가 있는지 흐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한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조금 중요하게 보는 지표들은 물가와 관련된 지표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렇죠. 물론 오늘 나옵니다.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지난 물가 제가 방송 이후에 물가 나왔었는데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고용 같은 지표도 저희가 물가와 관련돼서 주의 깊게 보고 있는데 미국 고용이 여전히 좀 견조한 그렇죠.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연준의 긴축이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표 외에도 지금 FOMC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연준 의장이 우리는 슬로우다운 하겠다 수 있지만 네. 더 높고 그렇죠. 더 길게 갈 거다라고 오히려 말하면서 시장이 좀 많이 놀랐던 부분이 있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그 금리 인상 경로도 충분히 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거기서 더 간다고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니까 네. 시장이 조금 불안했었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뭐 GDP도 좀 발표가 됐었습니다. 아, 네. GDP, 그렇죠. 뭐 미국 GDP 나왔는데 중국 경제 지표 뭐 3분기 GDP 나쁘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제 여전히 제로 코로나 정책과 수출 대외 수요 수출 부분이 좀 안 좋으면서 우려는 계속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수출이 좀 좋았습니다. 오히려 근데 내수 부문은 이제 소비도 뭐 견조한 편이긴 한데 좀 둔화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투자 쪽에서는 주택 부문 투자가 안 좋아서 지금 저희가 물가 관련해서 볼 때 주거비 상승률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도 계신데. 네.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이제 지표로 나타나고 있고 주택 부문 네. 투자가 부진하기 때문에 향후 뭐 시차를 두고 주거비는 좀 떨어질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는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도 좀 있었고요. 부정적인 것도 여전히 좀 남아 있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표를 지켜봐야 되는 연준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데이터 디펜던트한 좀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원님이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한 번에 나오셔가지고 아, 네. 그러니까요. 편하게 해주셔도 돼요. 네, 네. 편하게 해주셔도 되고 저희가 이제 사실 가장 좀 시장과 민감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네. 결국 이제 환율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3일 동안 59원? 정도 빠졌다. 4일 동안 59원 가까이 제가 빠졌던 것 같은데 오늘은 뭐 올라오고 있지만은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빠진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뭐 이유를 갖다 붙여야 되는데 네. 갖다 붙이는 이유야 좀 많겠지만은 우리 수석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게 뭐 추세적인 전환인지 첫 번째 아니면은 그냥 9월 달에 우리나라 원화가 워낙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키 맞추기인지 그리고 뭐 이 정도의 하락에서 뭐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부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저희 차트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한 달 전에 나왔을 때 이 차트를 가지고 왔었는데요. 네. 지금 달러 인덱스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 통화는 다 아래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웬만하면 아래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중에 원화도 제가 넣어놨는데 근데 이 한 달 만에 11월 10일 기준으로 보시면 이게 뭐 크게 티는 안 나겠지만 지금 달러 인덱스는 조금 내려왔고 캐나다 달러, 유로 파운드, 엔화가 좀 반등을 한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원화가 수직으로 좀 반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며칠 만에 반등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난 부분이 기여를 한 것 같은데 미국 중간선거 앞두고 조금 시장에서 중간선거에 대한 기대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완화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또 같이 함께 구상하면서 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가 좀 살아났고요. 전반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국내 증시로 들어오면서 네. 이제 여계하고 커스터디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개선이 되면서 또 아래쪽 방향을 간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달러 환율이 사실
주요국 통화 대비 많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엔화 다음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사실 저희가 펀더멘털 대비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었는데 펀더멘털 대비 좀 과도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조금 어느 정도 되돌리는 키맞추기가 장면이 나온 장이 나온 것 같고요. 그 추세적인 전환이라고 보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오늘 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도 있고요. 여전히 연준은 긴축적인 스탠스를 가져가게 되고요. 물가와 고용의 향방도 조금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세적인 전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그 수준이 어느 정도 한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어느 갈 만큼 갔다. 물론 내년 1분기까지 금리 인상을 계속 하겠지만 지금 수준에서 연준이 금리를 5%, 5.6% 그 이상으로 올리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지금 연준이 빠르게 달려왔지만 다른 뭐 ECB나 뭐 BOE, 뭐 한국은행 역시 마찬가지고요. 금리 인상으로 긴축 동조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가죠. 뭐 연준만큼 못 갑니다. 근데 연준이 멈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달러화 강세가 계속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이다. 물론 달러는 여전히 강하겠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만큼의 달러화 강세 기조는 좀 꺾일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점차 변동성은 있겠지만 점차 원달러 환율은 아래쪽으로 방향을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생각해주시고. 다음 페이지에 달러 스마일 이론이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걸까요? 지금은 여전히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국면에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는 부진하고요. 위험 회피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지금 강달러는 이 두 가지 양옆에 있는 스마일 이론의 양옆에 있는 상황이 동시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강세를 보였던 거고요. 다만 제가 달러 스마일 이론의 균열이라고 이제 뭐 말을 갖다 붙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달러 강세를 이제 일으켰던 부분들이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씩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글로벌 경기 부진은 여전할 텐데요. 사실 이제 연준의 긴축이라든가 물가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 회피가 조금 줄어들 것이고요. 미국 경제도 뭐 부진한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있습니다. 뭐 물론 미국이 여타 국가 유로존 같은 국가에 비해서는 우위에 있지만 사실 중국하고 생각해 보시면 내년에 중국은 오히려 성장률은 올해보다 높아질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 생각해 보시면 완전 올해와 같은 강달러 흐름은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환율 다시 1,400선 터치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으세요? 참 어려운 질문. 그래요? 맞추기 어렵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는 지금 물가 지표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것 같고요. 오늘 물가가 미국 소비자 물가가 한국 시간 10시 반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장의 예상치는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7.9%고 이제 근원 물가는 6.5%를 예상하고 있는데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1,400원 터치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거나 좀 낮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사실은 차라리 그냥 목표치를 좀 높게 잡고 오히려 물가가 좀 낮게 나오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맞습니다. 많이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지난달 물가가 뭐 조심스럽게 저도 막 방송 나가서 진짜 봤으면 좋겠다 막 얘기를 하다가 아예 뭐 그렇게 안 나와서 사실 좀 아쉬움이 느껴졌었는데 이번에 물가 지표는 어떻게 좀 상당 부분 컨센에 좀 근접할 것으로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뭐 좀 서프라이즈하게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중립적으로 봐야 될까요? 제가 지난번에는 나왔을 때는 시장 컨센보다 제가 좀 높게 봤었습니다. 물가가 떨어질 만한 요인들이 많이 안 보였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한데 사실은 10월부터는 기저효과가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작년 대비해서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를 좀 제외하면은 상품 물가 쪽에서는 계속 그 물가 하방 압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서비스 쪽에서도 고용이 여전히 견조하고 뭐 주거비는 오르고 있지만은 조금씩 이제 둔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큰 기대는 어렵지만 큰 기대는 어렵지만 네, 시장의 컨센에 부합하는 수준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미국 증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오늘 결과를 기점으로 오늘 CPI 기점으로 네. 좀 저 너무 어려운 걸 자꾸 질문하나요? 네. 어려운 질문 많이 하는데 왜냐면 단답형 질문 되게 싫어해요. 아 그렇죠. 왜냐면 되게... 빠져나갈 구멍을 항상 만들어야 돼요. 죄송해요. 뭐. 아마 시청자분들은 제 질문 굉장히 궁금하시죠. 좋아하실 것 같은데 네.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물가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 저희가 고용도 중요하고 물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물가고요. 연준의 긴축도 경기 침체도 지금 물가에 따라서 다 좌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예상보다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환호할 것이고요. 뭐 예상과 부합한다고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예상보다 안 좋다라고 하면은 네,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좀 더 부각되면서 안 좋을 다시 제가 또 준비한 네. 네. 요 준비하셨죠. 예. 네, 보시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해 왔던 거죠. 저희도 이제 뭐 물가 발표되기 전에 그러니까요. 기대를 했다가 네. 발표되고 나서는 터지고 네, 계속 예. 이렇게 얻어맞아 왔었고요. 네. 지금 근데 요 폭이 희망적일지 모르겠는데 폭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왜냐면 예전에는 네. 한번 물가 나왔을 때 진짜 엄청 죽을 듯이 힘들었는데 이제 적응이 좀 됐어요. 적응이 됐고요. 지금 사실 네. 7개월 동안 시장이 맞춘 적이 6번 중 한 번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다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네. 6번 다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쯤 되면 맞출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가를 누르고 있는 요인들이 많다. 근데 저희가 뭐 물가가 잘 안 빠지는 그 특성도 있지만 네. 물가를 계속 누르고 있는 요인들은 조금씩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물가는 점차 둔화될 것이다. 근데 언제이냐는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서 네 이번에는 저는 오늘 좀 기대 조심스럽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9시 네. 반만 되면은 미증시가 난리 났었는데 이제 서머타임과 함께 또 10시 반으로 이제 바뀌어서 네. 좀 늦게까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도 지표를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CPI 지표 좀 진짜 오랜만에 잘 나왔으면 좋겠고 네. 결국 이제 뭐 CPI가 어떻게 되든 연준은 이제 갈 길을 간다. 뭐 맞습니다. 속도의 차이지만은 결국은 이제 금리 고점까지는 이제 간다라는 거고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의 또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의 대응 전략들이 금통위에 나타나게 될 텐데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뭐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뉴스 뭐 영끌족 네. 뭐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인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금리 상단은 좀 높아질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한은 총재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3.5% 정도의 상단을 예상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는 일단 하는 총재님과 비슷한 뷰를 가지고 있고요. 그 한국은행 고민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뭐 지금까지는 환율도 문제였고 네. 뭐 저희는 가계 부채도 문제가 되고요. 네. 근데 연준은 또 금리 인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하는 총재께서 뭐 저 그 한국이 한은행 통화 정책이 정부에 종속되진 않지만 연준에는 종속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만큼 이제 저희가 연준의 금리 인상에 민감한 소규모 개방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구조인데 지금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뭐 자금시장 경색이라든가 채권시장도 불안하고요. 부동산 경기도 너무 냉각되고 있는 네.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도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로 인한 고통도 크고요. 이미 금리도 많이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빅스텝 금리 인상은 이어가겠지만 사실 네. 빅스텝을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럼 베이비 스텝 네. 25BP 인상을 가져갈 것 같고요.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보기에는 3.5% 정도에서 네, 금리 인상을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분석을 할 때 사실 뭐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오늘 뭐 사실 내용상은 없지만은 수출이 또 증시와도 굉장히 민감하고요. 네. 우리나라 경제에도 이제 가장 뭐 민감한 내용일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좋게 예측하기가 어려운 대외 환경이겠지만은 네. 분명히 또 이쪽도 뭐 기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언젠가는 좋아질 거야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수출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신가요? 수출 네, 우리나라요. 수출은 지금 10월 달에 마이너스 5.7%를 네. 기록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외 경기 변화에 민감합니다. 근데 알고 계신 것처럼 대외 경기는 미국, 유로존, 그렇죠. 중국 다 안 좋고요. 네. 신흥국도 경기가 점차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 지금만 안 좋은 건 아니고요.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이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수출 반등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하반기로 가면은 반도체 가격 하락 사이클이 조금 완화가 되고 대외 수요 통화정책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조금 업어지면서 네. 심리가 일단 살아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심리가 살아나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먼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출도 반등을 노려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한동안 수출 좀 어렵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해 주신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한국 네. 및 미국의 기준금리 전망 검토해 주신 그래프가 있는데 네. 저는 이 18년도부터 20년도 이때도 미국 기준금리가 더 높았잖아요. 네. 이때는 수출이 어땠어요? 수출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이때는 수출은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지만 수출 네. 괜찮았었습니다. 네. 금리 때문에 수출이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 네. 이제 대외 그렇죠. 경제 여건. 경제 여건에 따라서 지금 수출 입학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지금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이제 뭐 사실 경제라는 것과 주식시장이라는 것에 사실 바로 연결지기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항상 네. 경제 분석을 하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이쪽이 좋아져야지 시장이 나중에 더 좋아질 수 있으니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 이제 나타나고 있는 아까 얘기했던 부동산 경기에 대한 하락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뭐 하락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하락을 좀 더욱더 반영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내년도의 경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많이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좀 심각한 게 부동산 가격이 빠져서 네. 많이 빠져서 금융에서 신용 부분이 문제가 되거나 그죠, 뭔가 문제가 아니면 소비가 크게 위축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정말 좀 장기 침체로 갈 수 있는 잠재 성장률 많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요소일 것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어느 정도는 그 부분을 방어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사실 주택 가격이 그렇게 과거의 주택 가격 추이를 보시면 뭐 금융위기 때도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거의 뭐 오히려 플러스였. 때도 있었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위기라고 해서 주택 가격 보통 많이 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워낙 급등했던 부분도 있었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빠질 부분이 있는데 이게 경제 전반으로 퍼져 나가게 되면은 경제적 고통이 상당히 가중될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장률 자체도 안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저희가 전망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일단 근데 내년 같은 경우는 한국 경제 자체가 내수와 수출이 둘 다 부진한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인구 구조도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지금 감소되고 네, 생산 가능 인수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전반적으로 경제 네. 모멘텀은 좀 약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제 아까 중국은 그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네. 좀 더 나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중국 좋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은 좋아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중국의 상승폭에 따른 우리나라에 대한 낙수 효과 이런 것들도 좀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항상 작용을 하는 부분인데 조금 부정적인 말씀 상관없습니다. 예. 엄청 분하게 부정적인 거 아닌데 네. 일반적으로 과거에는 이제 중국의 성장에 따라서 저희가 수출이나 그렇죠. 이런 것들 경로를 통해서 수출이라든지. 많이 혜택을 봐왔는데요. 네. 중국 경제 구조 자체가 지금 변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 생산 중심, 네. 자국 소비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한국 상품에 대한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대중 수출이 안 좋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중국 경제가 살아나게 되면은 상당 부분 개선이 되겠지만 그렇겠죠. 과거랑은 조금 다른 패턴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미중 간의 갈등에 따른 공급망 재편도 부담 계속되는 부담 요소이기 때문에 과거 뭐 중국
중국과의 한국의 뭐 관계는 여전히 가져가야 되지만 이 부분이 중국의 성장이 한국의 성장으로 직결되는 이런 이슈들은 조금씩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물론 뭐 대외 변수가 너무 많고 글로벌 이슈 때문에 많이 흔들리긴 하겠지만 네. 이론적으로만 봤을 때 이 지표로만 봤을 때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는 올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셔가지고 네 일단은 경기 침체는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침체는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기술적인 침체를 그렇죠. 저희는 보통 정의하기 때문에 네. GDP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두 번 연속하는 것을 이제 침체로 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아니겠지만 뭐 둔화되는 그림은 맞고요. 유로존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침체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네. 질문 있으실까요? 아니요, 이렇게 됐습니다. 네, 없으시면 이렇게 최애만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분석의 최재민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잠시 후에 곰마오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